크리에이트가 4년 전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원인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라는 단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렴풋이나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영감을 동반하다가 CEO로 시작하는 것 같다 싶은데 여러모로 익숙한 일입니다. 저희 K로 시작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K는 코리아의 K인데요.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최대한 안 식상한 방법으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많은 행사나 프로젝트를 나를 급하게 좀 만들어보는 게 저희의 모토예요. 4년 전부터 되게 한국 문화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왔었어요. 3.1절, 광복절, 6.25, 한글날부터 해서 태극기를 가지고 전시를 한 적도 되게 많았었고요. 예전에 그 경주 비엔날레의 출품도 다 같이 했었던 것도 있었고 작년 8.15 같은 경우는 태극기 리디자인전을 한국에 있는 윤디자인이라고 거기 분들과 함께 출신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 35분, 뉴욕에 계신 분들 35분, 70분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50일 전시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사실 작년이 70주년이었거든요. 네, 71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태극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주제지만 조금은 다르게 좀 접근을 해봤으면 해가지고 전시를 마련하게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Objectify 태극기예요. 사실 태극기라는 주제가 사실 흔들기가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왜냐하면은 너무 상징성이 강하고 또 그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그런 걸 손댔을 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꽤나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좀 비난이나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컴플리케이티드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익스플로어를 좀 하면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미션과 아니면은 다양한 주제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작된 것인데 오브젝티파이라는 말의 뜻은 다들 아시죠? 네, 너무 영원하는 시간입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최대한 객관화를 이번에는 좀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애국이라는 죄송합니다. 최대한 애국이라는 포커스를 약간은 빼고 그 디자인적인 오브젝트로 태극기를 활용을 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 애국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제외하고 한 단계 조금은 한 커플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가 라는 게 저희 전체적인 주제고요. 네.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또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쯤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모든 나라가 그 나라의 국기나 상징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뭐 대한민국은 태극기고 뭐 미국은 성조기고 일본의 일장기 이런 게 다 있는데 왜 오브젝티파이를 하고자 했냐면은 사실 이 그 국기가 가진 상징성이 너무 강해 버리면은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사실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을 완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브젝트로 한 단계 조금은 좀 플레인하게 바라보면서 이거를 적용해 나가면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이 구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거는 그 미국 홍조기를 활용해서 뭐 패션 이런 데 적용한 것도 있고 다음 장 같은 거 보시면은 이거 다들 아시죠? 우규 생성기라고 부르는 건데 그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게 그 일본의 뭐 그 민족적인 미마나 이런 데서 유래됐다고 하기도 하고 전통이나 이런 걸 사실 살리는데 되게 많은 노력들도 하고 또한 또 다양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용되기가 되게 쉽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이러한 태극기를 디자인적 오브젝트화를 통해서
조금은 손쉽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를 꾸준히 크리에이트라는 단체 입장에서 한 이유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한국 태극기가 적용된 디자인적인 예를 바라봤을 때 뭐 스틸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다양성과 독창성과 이런 게 다 겸비가 되려면 꾸준히 우리가 이거를 알카이빙을 해서 쌓아나가야지만 이게 나중에 또 어떠한 리소스가 될 수가 있고 또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그 흐르는 물이 섞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태극기가 너무 좋은 의미가 있고 음향의 조화가 있고 뭐 건공감리가 있고 다 그런데 그거에만 매달려서 그냥 태극기는 태극기로만 바라봐야 되라고 하면 섞는다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서큘레이션? 사실 그 음향의 조화나 그 태극이 상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흐름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하모니가 중심적인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태극기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프로젝트들 또한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고 나가야 되고 쌓여져 나가야 되야지만이 보이지 않고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전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 거 프로젝트를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 거 제목은 태극 페이스 플라인데요. 좀 식상하죠? 네, 넘어가 주세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 엘레멘트를 한번 이렇게 조목조목 한번 훑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설명을 한번 제 자신에게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죠. 제 자신이 연구를 해보고자 했거든요. 그 결과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그래픽 디자이너가 다루는 많은 툴들 중에 하나가 어떠한 기존의 예를 들어서 원형이나 직선이나 곡선 뭐 이런 다양한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게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주된 풀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를 한번 해체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음향도 이렇게 해체가 돼 있고 낀짝대기 작은 짝대기 이렇게 해체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웃긴데 풍경도 만들어보고 사람 얼굴도 만들어보고 뭐 물사물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사실 되게 재미있었던 게 사람 얼굴을 만들었을 때 느낌 되게 괜찮고 그래픽적인 엘레멘트 중에 아이코노그래피라고 다들 아시죠? 어떤 사물을 나타낼 때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그런 요소인데 일종의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한 일러스트적인 그 아이코노그래피가 탄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하나의 정형화된 얼굴 모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표정과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도 가능하고 헤어스타일까지도 어떻게 표현이 다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룰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 얼굴을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얼굴들을 시계로 만들었는데 왜 시계로 만들었냐 그걸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얼굴을 만든 다음에 어떤 프로덕트가 어울릴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시시각각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감정도 다르고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 밥 먹고 졸리는 것처럼 아니면 배고프면 배고픈 것처럼 아니면 행아웃하러 나가면 되게 흥분되는 것처럼 이 다양한 감정을 시간대별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든 얼굴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얼굴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 얼굴마다 그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사실 스토리가 거창하지 전혀 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머리 한번 깎아야겠다 밥 먹고 졸리다는 그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일상적인 스토리들은 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넣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의 하루 일과를 시간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퍼스널라이즈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모든 사람한테 적용도 가능한 어플라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시간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그
그 본연의 기능, 시간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자리에 그 플레이스먼을 하는 거랑 또 그 아이 짝수와 홀수를 구분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혹시 맞추실 수 있나요? 머리? 먼저 디스크 좀 먹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짝수 숫자들이고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홀수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작은 시지각치 인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시간의 그런 변화도 좀 트래킹을 하고 싶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사람들 표현을 받기 때문에 또 그거를 보면서 시간에 있는 재미가 있을 수 있죠. 다음 장. 이게 시간대별로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고 좀 작아가지고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빨리 읽으셔야 돼. 저 짜증 차. 아이고 이 그냥 저 머리가 이게 입이에요. 이거는 뭐지? 네, 저도 좀 빨라가지고. 5시면 이제 일 끝나갈 시간이니까 이제 집에 가서 죽겠다. 8시에 이제 주말이고 놀러 나가야 되니까. 11시 딱 보면 이제 하루 다 간다니까. 11시거든요. 네. 뭐, 이 정도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제가 가진 태극 페이스북의 전체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소스26이 웹사이트인데요. 제 웹사이트는 아니고요. 여기서 오늘 곧비 27분에 보실 수 있으니까 선물을 디스카운트 때문에 프레임 하려고 보실 수 있고 매출 그리고 이제 시계 팔을 검은색인데 검은색 하지 마세요. 안 보여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거 흰테 이거 검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자 이제 이거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건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원하시면 하시라고. 네. 그리고 이제 자 이것까지가 사실 전체적인 설명이었고 한번씩 끝내보시고 네 링크를 원하시는 분들. 어쨌든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저희 전체 다 마친 다음에 작가와 대담 시간을 Q&A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그때 뭐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뭐 너무 궁금해 주셨다 싶으신 분은 질문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다음 프레젠테이션도 제가 해요. 왜냐면은 성화라고 그 오늘 목도리를 준비해온 친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어서 그 친구 작품을 제가 잡은 거예요. 예? 이게 더 잘 보여. 제가 설명을 사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괜찮은 프로덕트였다는 걸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요. 너무해요.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웹사이트에 다 있는 내용이라. 네, 이거 읽을까요? 시간 한번 읽어볼래요? 저 한국어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발음 표 하시는 분께는 시계 5분 같아요. 영어 할게요. 영어 읽는다고? 아니 아니 웹사이트. 이게 사실 이 친구가 이걸 그 이 다이어그램들을 인터프리테이션을 저렇게 했어요. 사실 저게 저 프로덕의 전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길더라고요. 사실 그 쭉 랭스를 따지면은 거의 한 1m 50 정도 되는 스타일. 저 친구가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애가 이거를 갖고 오더니 며칠째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야. 좀 이상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저도 멋있게 약간의 이렇게 그 한국에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극적인 부분을 그리고 또 다이어그램적인 부분을 재해서 펴가지고 폰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멋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한소은이고요. 제가 한 프로젝트 이름은 커리어라고 그 음향이라는 뜻을 가진 현영적인 어울이랑 커리어를 합쳐진 합성어. 컨셉을 설명드리면 광복 이후에 좀 역사적인 의미를 좀 기대를 했거든요. 광복 이후에 일본으로 독립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의미를 이제 담으려고 저는 저기 이어진 스마트폰 음향 증폭기 앰플파이어를 만들었고요. 형태적으로는 일단 저는 태극기 가운데 있는 태극 음향에서 시작을 해서 먼저 이제 그 이 곡선을 따라서 원을 두 개를 그리고 그다음에 곡이 원이 반영된 원 두 개를 그린다음 거기서부터 이게 기본적인 형태가 됐어요. 그 앞에 보시면 그 형태가 보이고요. 이게 컨셉을 좀 더 강조를 하려고 이 태극의 곡선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소리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스커 부분을 만들었고요. 크기는 대충 2cm에서 20cm 정도 되고, 보면, 사진은 이렇게 나왔고요. 설명은 여기까지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 아이폰으로 만든 건데, 아이폰이 아니라서. 스커트를? 근데 이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이 정도예요.
일단 저는 태극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태극 무늬, 그리고 건국 무늬 가게와 한국의 태극 물결 무늬로 세 가지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로 태극 무늬, 음과 양의 빨간, 붉은색과 푸른색의 무늬로 이제 피어나는 꽃잎을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공공감리 4개를 딱딱한 모양을 좀 더 올게는 귀에볼 변경시켜서 꽃잎, 그러니까 잎사귀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결 무늬로 이제 중심을 잡는 줄기를 표현을 해보아서 그래서 이제 태극무늬 꽃잎들과 공공감리 4개 잎사귀들이 이제 태극물결의 중심 줄기를 타고 이제 피어나서 결실을 맺는 조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트 오리온 작품 메이킹 다스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각절을 맞아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태극기의 구성 요소인 태극 무늬가 공공 감기 4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국 사람들도 우리 태극기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를 알려주는 의미가 되었으면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모자가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자의 형태의 특징이랑 태극기 구성 요소랑 결합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극 문양의 의미인 화색이랑 메라리스를 글씨로 표현해서 내놨고요. 그 4개의 근데 sky, water, fire, earth를 그 T 안에 보시면 알파벳 수가 이 T의 수가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sky, fire, earth, water, earth를 라인을 살짝 넣어서 T의 모양이 많이 붙여지지 않게 하면서 표현을 했고요. 모자가 입체적인 모양이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라인만 형태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치 태극기가 흩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썼을 때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히 협조해 주신 저희 멤버에게 말씀드려요. 네,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제가 핸드메이드 디자인을 일하고 있어요. 저희 8.15 작품이 지금 세컨 이야기거든요. 그 작년에도 저희가 태극기를 인스파이어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조화를 가지고 하모니를 가지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올해도 그것을 연결시켜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하모니 2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만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태극기에서도 음과 양이 있듯이 그것이 모두 조화롭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태극 이라는 문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하모니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살기를 염원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심볼라이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톤 키츠네라고 파리에 있는 브랜드인데 그 일본 사람이 아마 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작년에 FW 렌즈웨어를 태극기 모양으로 해서
얘들이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저희 나라가 그렇게 알려진 나라도 아니고 근데 약간의 저희가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약간은 대립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걔들이 우리를 뭐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인스파이어 받아가지고 제가 신고해야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태그 모양을 제가 나눴어요. 이렇게 합친 것보다 나눠서 뭐지, 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조화롭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애들이 일정이 같다고 해서 제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파랑과 빨강을 나란히 놓고 합쳐서 이렇게 제가 그 기호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었고요. 원래는 빨간색이고 파란색이었는데 바꿔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덕트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PK 티셔츠나 뭐 후드티나 뭐 이렇게 셔츠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도이런이나 뭐 스프린트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입니다. 부자가요. 질문은 이따가 Q&A 시간에 하시면 되니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항록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구조물 디자인하고 있고 원래는 한국에서 가구 디자인 전공을 하고 그리고 유학을 와서는 익스비션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오늘 작품 같은 경우는 전공이랑 관련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 전체적인 구조를 다룬다는 점에서 좀 링크가 된다고 볼 수 있으시고 아까 그 파운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태극기 엘리멘트를 이용해서 각자의 아이템을 디자인하는 건데 이 지금 보이시는 게 그냥 표지에 보이시는 게 제가 만든 결과물이에요. 디자인을 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태극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일작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그 성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특징 자체가 자연스럽게 아이템에 녹아들어 있는 아이템들이 많은데 태극기 같은 것들의 제품들을 보면 흔히 우리나라에서 태극기를 강조한 제품들을 보면 엄마는 오류인데 너무 그 국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태극기의 느낌을 너무 강조해서 일상용품으로 쓰다기보다는 어떤 한 기념을 위해서 너무 그 태극기 색이 더 짙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딱히 일상에서 쓰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정말 기념품 이상은 되지 않은 어떤 프로덕트를 디자인해서 생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 디자인 철학 중에 제가 경험에 기초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든지 가장 친숙하고 너무 낯설지 않은 친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좀 차별되게 특별함을 찾자가 보통 제 디자인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 기능 자체는 아이폰용 홀더 및 메가폰이라고 그 소리 증폭기예요. 아까 손 씨가 하신 거랑 같은 기능인데 이런 기능을 가진 프로덕은 시중에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너무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보이는 편인데 그 기능과 그 현대적인 어떤 아이템과 우리 태극기의 그 특성을 한번 연결시켜 보자 해서 홀더도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 드라마나 음악을 볼 때 그냥 아이폰을 키면 음이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 프로덕에다 부착을 시켜놓으면은 그 프로덕에 있는 구멍에 의해서 그 소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자, 인스플레이션 당연히 태극기고요. 태극기 중에서도 태극 안에 있는 저 곡선을 선택한 이유는 광복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에서 가장 광복 기쁜 날이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독립한 날이니까 가장 긍정적이고
좀 리듬감이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기쁜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태극기 안에 뭐가 있을까 되는데 저는 그 리듬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곡선을 선택을 했고요. 그 곡선이 이제 그 곡선을 가지고 그 곡선을 가지고 나서 아주 제가 디자인을 풀어낼 때 생각했던 우려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연히 그 리듬감이 강조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한국적인 요소가 느껴져요. 한국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심플하고 그 모던한 느낌이 반드시 섞여서 사람들이 평소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 갖춰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저 곡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국적인 요소를 내기 위해서 그 동양화의 그 선을 동양화의 선으로 그 동양화의 선으로 태극 문양을 표현해 봤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지금 동양화의 선과 태극 문양을 표현한 동양화의 선과 프로덕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지금 같은 색깔의 동그라미들이 같은 뭐랄까 같은 색깔의 동그라미들이 각자의 그 역할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은 똑같이 여기고요.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저 끝에 뭉쳐지는 즉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끝낸다는 식 그런 느낌으로 이 소리가 시작해서 곡선을 타고 저 끝에서 응축이 돼서 퍼진다라는 그런 컨셉을 링크 시킨 거예요. 그 디자인 프로덕트과 제 코리안 제 그 드로잉과 그래서 디자인 디벨롭먼트를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붓을 가지고 저 동양화의 느낌을 내도록 한번 제가 그려봤고요. 그 붓에서 가장 그 곡선의 핵심이 되는 그 중간 부분을 찾아서 두께를 형성하고 그 두께를 3D 프로그램에 그 두께를 표현한 선을 3D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다시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피스를 다시 형성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을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3D 프린팅 결과물을 받았을 때 아시다시피 3D 프린팅이 플라스틱 그 수지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쌓으면서 적층을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이 멀리서 보면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비슷할지언정 실제로 받았을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먹선의 곡선의 느낌이 전혀 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포질부터 시작을 해서 웬만한 그 침들을 다 깎아주고 그리고 어디까지 목업이니까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다시 거친 면을 말린 다음에 다시 깎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포를 치고 스프레이를 또 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감재까지 뿌려서 그 다음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원형을 아니 이쪽을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니 저쪽 아니 바보야 가지. 아 예. 이거 강단이면 이 폐경 문제. 네 그리고 이거는 에디슨이랑 옵션으로 다른 색깔에도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같은 프로덕에 다른 태극기 요소의 색깔을 한번 넣어보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공부하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는 아이폰을 위한 프로덕이었기 때문에 아이폰에 요즘 나온 아이폰 트렌드에 맞춰서 메탈릭한 어떤 요소를 한번 넣어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팅으로 하면 이런 목업까지는 가능한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 제품이 생산을 하려면 제가 보고 이제 느끼고 말씀드린 건데, 3D 프린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느낌이 살지 않고 이렇게 목업이 나온 걸 가지고 캐스팅이나 그러니까 주물 방식 있잖아요. 그걸로 금속이나 도자기 같은 경우는 훨씬 소리가 좋아요. 울려서 도자기나 다른 머트리얼을 뽑아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우리 효과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8.15 광복절에 태극기를 갖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텃백을 만든 박종화라고 합니다. 먼저 텃백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디자인한 거에 이제 웹사이트에 맡겨서 텃백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요새 그 서양 쪽으로 이렇게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광복절만큼은 그 다른 한국사보다도 조금 더 제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한국사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에 말 그대로 일본으로부터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인데요. 살짝 주제랑 제가 조금 벗어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저는 그동안 이제 한국인이 아닌 외국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광복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늘 영어로 Korean Independence Day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보니까 Independence Day가 완전히 틀린 뜻은 아닌데 그것보다는 National Liberation Day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1776년 7월 4일에 지금 동부해안 지역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으로부터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단합해서 독립선언문을 쓴 날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이 된 날이 아니라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사인을 한 날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영국이 미합중과 함께 최종적으로 독립 승인을 한 날은 그로부터 약 한 7년 후인 1783년 9월 3일이에요. 그래서 이 1783년 9월 3일이 우리가 말하는 광복절이 해당이 되는 거죠, 미국에게는. 그래서 우리 8.15 광복절은 조금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라 8월 15일에 일본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얻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의미의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니라 이제 광복 말 그대로 그래서 리버레이션 데이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오늘이죠. 2016년 8월 15일 제 71주년 광복절인데요. 광복한 지도 벌써 70년이 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 작품에 담고 싶었던 의미는, 물론 매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벌써 70년이 넘은 만큼 오래된 만큼
광복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좀 더 큰 뜻을, 큰 지향점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민족 통일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제 작품에 오늘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디자인전에서 정해본 타이틀은 71주년 그 이상 71 플러스입니다. 네. 우리 태극기를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과 음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태극기를 볼 때마다 이 음과 양이 이렇게 서로 꼬리를 물고 회오리처럼 빠르게 제자리에서 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집에서 비빔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럭셔리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음과 양이 빨리 점점 빨리 회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비빔밥처럼 서로가 한 대 섞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남과 북도 미래에는 함께 섞여 사는 통일을 염원하는 바람으로 제 이미지를 이렇게 상단에 이 이미지를 넣어보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단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번 주제가 태극기를 활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인 만큼 아 이것도 상품이니까 바코드를 넣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바코드만 넣으면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이 우리 태극기의 네 가지 괴 있잖아요. 감, 곤, 리 이렇게 바코드를 넣고 그 밑에는 이제 71주년 8.25를 상징하는 숫자를 넣어서 이거를 하단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이런 결과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